청아입니다. 초밥을 준비했어요. 초밥. 횟집에서 먹는 느낌으로다가 좀 살짝 어둡게. 술은? 엄청 시원해요. 냉동실에 살짝 넣어놨거든. 오! 왜 도미 한번 먹어볼까요, 도미? 보이죠? 비늘 벗겨낸 거 도미야! 와사비 많이 있는 게 좋은데. 이야, 도미 식감. 반갑다, 도미야. 한 점에 한잔 갑시다. 참치. 이다 담아. 아니, 간장도 맛있네. 고소해. 라크도 맛있는데 전 초생아. 샐러드 안 먹어. 어쩜 좋으니? 근데 황연어라 그래서 이거 색깔이 더 진해요. 그냥 연어 색깔 아니야. 자. 식감 좋아. 맛있다. 오랜만에 또회 먹잖아. 맛있잖아요, 이 맛. 맛있어. 와사비도 많이 넣지. 저 옛날에는 회 많이 안 먹었거든요. 먹어도 뭐몇 점? 회 먹을 줄을 몰랐어요. 근데 어느 순간. 사람 입맛은 변해. 왼손으로 먹을게요. 근데 일반 연어랑은 맛이 다른데?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좀 사람이 어두워야 되겠다. 어두우니까 좀 낫네. 식을수록 고소해. 근데 금방 넣어서 확 넘어가 버려. 입안에 밥알만 남아. 가져온 성의가 있지. 얘 하나 먹을까요?
그래, 뭐 천천히 먹어. 맛있게 빨리 먹자. 간장도 맛있어. 일본도 간장 됐으네. 뭐래? 어느 것을 먹을까요? 그래, 다 지금 두 개씩 있지. 이거 너로 정했다. 예쁘니 색깔이 아주 예쁘군. 이번에, 그래, 다두 개씩 있지? 그래, 이거 먹어. 아, 식감이 너무 좋네, 도미. 밥만 빼고 이것만 걷어먹고 싶은데, 우리나라 밥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무슨 그게 똑같은 소리야. 그래도 막자는 소맥지. 조금만 남기자. 아니야, 미안해. 어, 너 동이야. 진짜 맛있다. 아직도 시원해. 참치. 어머, 제가 낸 소리가 아니에요. 제 안에서 나온 소리예요. 그래, 맛있으면 0칼로리. 오, 너로 정했다. 막장. 오, 진짜 막장이네. 막참치. 다 먹었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그거 또 먹어.